구경하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심어놓은 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곳이랍니다. 고랑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풀한 포기도 없이 해놓았는지. 그리고 고추는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와, 뒤따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운동하다가, 걷기 운동하다가 핸드폰 열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와, 이쪽에는 또 대파씨를 봄에 모종에 뿌려가지고, 씨앗 뿌려가지고, 무종 요렇게 심어놓은 게 이렇게나 잘 됐어요. 와, 대박. 그리고 이쪽에는 참깨를 심어놨는데, 참깨꽃이, 주렁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요게 참깨꽃이에요. 와, 어쩜 이렇게 잘 됐는지. 고랑에는 풀한 포기도 없어요. 참깨밭에도 풀한 포기도 없고. 엄청 잘 됐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내가 지금 길 옆에 걷기 운동 하려고 왔다가 너무나 깨끗하게 해놔서 밭에 고랑이 하나도, 그리고 여기는 들깨를 심어놨는데요. 들깨도 고랑에 풀한 포기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 조카님네 밭이랍니다. 영상 찍고. 와, 어쩜 우리 조카님 요렇게나 밭에 풀한 포기도 없이 뽑아놨을까요? 우리 조카님 연세가 몇이시게요? 올해 82세인가? 83세랍니다. 와, 너무 신기하게 깨끗하게 해내서 영상, 이쁜 영상 찍었습니다. 응? 와, 고추밭, 고추에 주렁주렁주렁 잘린 거. 그리고 다시 걷기 운동 합니다. 여기가 내가 걷기 운동 하는 곳이랍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우리 잣나무도 보이고, 그럽니다. 우리 심어놓은 쭈목나무도 보이고요. 우리 하우스도 보이고요.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곳이랍니다. 우리 주먹나무 밭에다 쫙 이렇게 심어놨어요. 아, 3분 영상으로 돌리려고 그러다가 3분이 벌써 후끄덕하고 다 지났네요. 여기는 우리 집 하우스랍니다. 하우스에 금개구꽃이 예쁘게 폈죠. 요거 엄청 예뻐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루즈베키아가 노랗게 노랗게 피었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이제 점심 먹을 겁니다.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칠컥 인증샷 찍고 3분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우세미 농원에서 칠컥 예쁘죠?